자, 그리고 임천 검단 신도시 청약 결과들 보시면 임천 검단 여기도 아까 살펴보라고 했잖아요. 검단하고 뭐 장동 뭐 이런 데들 1월에 검단 중흥 S클래스 그때 경기가 지금만큼 뜨겁진 않았거든요. 그래도 경쟁률이 4-1 그다음 5-1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3월에 2편세상 검단 에코비스타 같은 경우는 경기가 좀 안 좋았죠. 0.98-1:1이 안 나오는 그런 수준이에요. 공급 물량도 그렇게 많지 않고 지금 8월에 검단 아테라자이 위에들 보시는 거 대비했을 때 가격 높잖아요. 경쟁률 높고 그러니까 이런 단지들하고 뭐 미분양 난 단지들 뭐 이런 것들 잘 비교를 해 보면서 검단 신도시의 주택 매입을 하는 것도 좋은 전략 아닌가. 그리고 기존 단지들 재고된 단지 입주 단지 뭐 이런 것들하고도 잘 비교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단 신도시 뭐 신도시이기 때문에 잘 갖춰져 있고 앞으로도 검단 신도시의 뭐 주요 개발 이슈들 주택 공급들 그 다음에 상업용지 뭐 이런 것들도 앞으로 그 계획들 하고 있으니까 검단 신도시가 지금보다는 더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그 검단 신도시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포하고 뭐 검단 여기 연장 사업들 내용들도 담겨져 있잖아요. 지금 이런 문제들도 잘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보다도 뭐 지금 사업이 좀 이제 본격화된다라는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대강이 뭐 대도시 광역 뭐 교통위원회라고 하죠. 대강이에서도 본사업 이제 전환을 했거든요. 9월부터 해서 기재부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 예비타당성 신청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8월부터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목록에 포함 예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 국가철도망 본사업 전환 추진되다 보니까 김포 검단 여기 지역들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본사업에 전환되는 이유들 보면은 기존의 추가 사업으로 후속 절차 진행 불가로 이제 본사업 이제 전환 필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중재될 내용들이 있거든요. 지금 인천 서구에 2개요. 그다음에 김포시에 7개요. 포함된 25.56km의 길이 노선 이런 것들을 지금 중재하려고 하는데 인천 같은 경우는 지금 원도심 하고 요 지역들에서 두 개로 추가 역사를 요구를 하고 있고요. 김포 같은 경우는 뭐 풍무역, 풍무 2역, 그다음 김포 경찰서역, 마송역 여기에 추가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나오고 있냐면 지금 김포 골드라인 여기에 지금 혼잡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여러 보도들을 접하신 분들도 있고 그냥 보도뿐만 아니라 직접 타고 내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 혼잡도가 어마어마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퍼센트로 그냥 단순 계산을 해보면 100명 탈 수 있는 그런 공간에 289명이 탄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예전에 우리가 예전에 뭐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 보면은 지하철 탈 때 푸시맨 같은 경우 있잖아요. 푸시맨들이 해서 여기 이제 지하철을 간신히 타고 하는 수준인데 여러분들도 서울에 살고 계시거나 수도권에 살고 계신 분들 뭐 9호선 타게 되면 9호선도 한 번에 출퇴근 시간에 못 타거든요. 예, 뭐 한 두 번 세 번 정도 나눠서 타야 될 정도인데 김포 골드라인은 그거에 한 몇 배 정도 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절대 못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 출퇴근하는 그 과정 안에서 복잡한 상황이 되죠. 혼잡도가 289라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단순히 이 혼잡의 문제뿐만 아니라 생명하고의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혼잡도 안에서 그 압사에 대한 그 리스크 뭐 이런 것들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게 또 이제 인천 같은 경우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게 인천 신도시 공항철도 혼잡도도 150% 이상 되거든요. 여기도 심각한 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게 얼마나 어렵냐라고 보는 거죠. 이런 기간이 9년 정도, 뭐 10년 정도 이거 필요한 상황이니까 그것도 착공, 10년. 제가 볼 때는 한 10년을 넘어서 한 15년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하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예비라는 걸 띄고 이제 타당성 조사를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하고 착공. 아, 참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요 이제 예비 타당성에 대한 그거를 왜 이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하냐. 요게 이제 통과되면 국비 70%까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 돈을 또 받아야지 사업비가 또 조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비 지원이 절실한 거거든요. 예. 그만큼 절실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 김포 골드라인 정말 이게 제가 돈이 있으면 정말 해결해주고 싶을 정도예요. 정말 여기에 그만큼 이런 문제점.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어떤 일자리라든지 그 자체적으로 있는 자족 기능들이 이 지역들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자꾸 집만 때려짓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혼잡도가 높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포 지역하고 인천 지역들의 많은 그 산업시설 또 기업들도 유치하게 된다라면 이그어 이런 뭐 연장 사업을 통해서 혼잡도도 줄일 수 있겠지만 지역적으로 좀 분산들을 하면서 이 혼잡도를 줄일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안에서 생산성을 키울 수 있는 시설들도 키울 필요도 있고요. 산업단지들도 충분히 유치를 해 가면서 이런 그 사업들을 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뭐 주택 공급이 뭐 여러 가지 발표들도 나오고는 있지만 가장 핵심인 것들은 주택 공급도 필요한 상황이지만 분산되는 상황들 그리고 밀도 관리 그리고 이런 사업들을 좀더 단축화할 수 있는 상황들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뭐또 하나 지금 요 주요 지역들 아까 검단하고 인천들 얘기하는데 서울하고 인접한 곳 있잖아요. 서울 이제 분당구에 속하는 백현동 요 지역들은 또 서울보다 지금 가격이 높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참. 백현동 보면 판교 프로지오 그랑블 139제곱미터 전용 면적. 여기에 이제 거래된 금액이 39억 7천만 원입니다. 지금 40억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건데 서울의 지역보다도 훨씬 높게 가격들이 형성되어 있고요. 117제곱미터는 32억 7천만 원 17층인데요. 4월 대비했을 때 3억이 올라갔습니다. 신고가 갱신했고요. 신고가 갱신들 한번 또 볼까요? 백현동에 있는 프로지오 그랑블 여기가 이제 대장 아파트 역할을 하는 그 아파트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103제곱미터는 27억 5천만 원 10층 신고가 갱신을 했습니다. 그다음 판교역 서편으로 있는 판교 알파리움 단지가 있거든요. 여기 1단지들 그리고 2단지 여기도 지금 129제곱미터는 16층 신고가 갱신했고요. 110제곱미터도 20억 5천만 원 2층 신고가 갱신했습니다. 2층 유 의미 있게 봐야겠죠. 그리고 123제곱미터 25억 갱신했습니다. 이거 신고가 갱신했습니다. 알파리움 2단지 129제곱미터 23억 정도 됐습니다. 17억 최고가 2월 최고가 기록을 한 상황입니다. 이 판교의 주택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지금 서울의 주택가격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1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이 주요 단지의 신축 아파트의 프리미엄 이런 것들 이 형성되고 있다. 뭐 판교 프로지오 그랑블 같은 경우는 한 10년 차 정도 된 아파트인데 분당에 있는 아파트들이 너무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요이그 프로지오 아파트 정도가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백현동 판교 프로지오 그랑블 주요 그 단지들 가격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서울의 아파트하고 마찬가지로 이 분당에 있는 그리고 판교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도 심상치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분양 단지 뭐 이런 부분들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도시와경제 라이브 8월 9일이 됩니다. 지금 GNSN 광녀 선암님께서 고마운 답변 주셨네요. 항상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저도 뭐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용들 잘또 참고하시면서 좋은 투자 전략들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그 부동산 시장이 너무 빠르게 그 변화를 하다 보니까 대면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주요 단지들이나 분양 소식들 그리고 입주권이나 투자 전략들 그리고 시세 동향들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계속 모니터를 하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또는 집에서 살림하면서 이게 계속 모니터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은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를 활용한 투자자가 되는 게 가장 현명한 투자자가 될수 있거든요. 뭐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병을 치료를 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의대를 나와가지고 공부 다 해가지고 내가 병원 개원을 해서 치료를 할 거냐. 굉장히 오랜 시간이 되잖아요. 그거보다는 전문 의를 바로 찾아가는 게그 병을 치료하기가 더 쉬운 것처럼 전문가들을 활용한 그런 투자자, 그리고 내 집장만을 마련하는 그런 수요자, 그런 전략들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저희 같은 사람들 잘 활용들 하시고요. 또 도시와 경제에 뭐 여러 정보들이 있으니까 대면들 신청을 하셔가지고 좋은 전략들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8월 9일 도시와 경제 라이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매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날 저희가 라이브 진행합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항상 김예림 변호사님께서 재개발, 재건축들, 주요 사업지들 다뤄드리고 또그 재개발, 재건축 투자 전략들 세워드리니까요. 매일 그 시청들 하시는 그 기간 안에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매일 또 클립 나눠가지고 영상들 나가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 잘 참고들 하시면서 본인에 맞는 그 클립들 시청을 해주시는 것도 좋은 팁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자, 8월 9일 도시아경제 라이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